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와이프 생일 선물로 준비한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사실 안마 의자가 있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했지만 사실 우리 와이프가 스트레칭이 몸치기 때문에 몸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웃긴다요. 좋은 제품이 있나 검색하던 중에 이런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 나중에 효도 선물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근데 크다 근데. 와, 가격대가 생각보다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뒤떨어졌어. 품이었나. 죄송합니다. 한 번. 밑에가 안 풀렸잖아. 아니, 잠깐만요. 후대한 날이. 옆에 찢어. 아니야 이게 한 번에 싹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죠. 자 그럼 다시 가도록 할까요? 우리 와이프 생일 선물 주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 죄송합니다. 그냥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중에 진짜 에이 어차피 재활용이니까 성격 나오네. 자 무려 5개월 할부를 끊었습니다. 가격은 30만원대고요 비싼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네고. 자. 짠짠. 도착 중고는 물론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 일단은 생긴 거는 전기 담요. 그럼 비슷하게 생겼네. 아 이런 스트레이칭 마사지기라고 써있긴 하긴 했자로. 괜찮으니까 뜯으세요. 여기 코지마 한번 찍어봐요. 코지마 코코코 이것도 이거 3년 전에 아마 TMI. 자 비닐은 아 허리야. 네, 좋은 얘기 써있어요. 비닐은 재활용에만 쓰시라고. 이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비슷한 증상이지만 조금 다른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을 가보시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진단하고. 이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엉치가 아프다니까. 엉치가고. 헐. 증상 봤을 때 딱이야.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튜브가 다 망쳐라. 병원을 가보라니까 아직도 못 가놓고. 자,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 사용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뭐 리모컨 누워서 하는 거예요? 등 허리 안마부 설명드리잖아요. 네네. 손님 웰어민. 오케이. 아, 네. 자 아답터 사용하면서 품질 네 등등등 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네요. 자, 뭐 이건 좀 이따가 리모컨을 보면 목 집중, 골반 집중, 등 허리 집중, 10분, 20분, 30분 강도 전원, 동작 정지, 있고 자, 뭐 신장 질환자 하시지 마시고 신체 부위 저림 통증을 졸이시나요? 어쨌든. 이런 상태. 어디에서 피고, 어디부터 꽂고, 전원 꽂고, 목과 5cm를 띄어서 누우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현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띠리터 펼치면, 아하! 반대로 펼쳐야 아하 있고
탑 리모컨. 어 됐다 켜주세요. 조명 케이블 하고 있어봐. 저기 응? 화면 박스. 아들 꽂으시고 전원을 꽂고 삐비 오호 오호 이것 봐라. 자 그렇다면 여기가 머리고, 응? 여기가 네. 머리고, 여기 다리 놓는 거지. 네, 얼굴이 안 나오잖아. 네, 담요 주세요. 저기가 뭐 되는 거야? 네, 자기가 누굴래요? 아니요. 담요. 뭔가 되네. 그쵸? 담요는 여기 있어요. 얼굴 나오면. 안 돼? 머리통이 밑으로 내려가야죠. 뭐 5cm라고 했잖아. 목에서 5cm. 네. 그럼 여기가 엉덩 아 이렇게 엉덩 골반을 굴리게 하는 거? 됐어. 5cm 됐어요? 네. 자 그럼 일단은 넣고 마스크가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파워를 넣어볼게요. 팔을 넣으면 다이나믹이 바로 시작돼. 네. 좀 팔 내려봐요. 그 리모컨 팔을 내리세요. 네. 어때요? 에어가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오! 우리 일반 안마기가 아니네. 그럼. 아, 이 스트레칭 마사지기네, 진짜로. 다행이다. 네. 어떤 느낌인데요? 에어를 넣어서. 눌러줘요? 밀어줘요. 몸 때문에, 목이라든지 이게 다 무게가 밑으로 가려져 있는데. 위로 올려? 네. 가슴을 에어로 최대한 밀어 올린다든가, 허리를 밀어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 어 이거 봐요. 머리를 이렇게 밀어 올린 다음에 감싸고 오. 스트레칭 하는 거 스트레칭. 오. 어? 에? 몰라? 어 이거 봐라? 몰라? 아 이런 진짜 스트레칭 마사지기네. 강도가 조정이 되네. 릴렉스, 트위스터, 스트레칭, 다이나믹. 어 목을 여기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필요하겠네. 골반이 틀어졌잖아. 골반이 따로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목을 더 좋네. 자기가 완전 지금 행복해하네. 이게 스트레칭 이게 야 이거 봐라. 좋아요. 그렇다면 강도를 최대한 높여보도록 할게요. 금방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바로 하는 건 추천하지 않겠어요. 아유, 소화가 잘 안 되겠네. 시간 들어도 돼요? 타이머? 네, 타이머는 10분이 있고 20분이 있고 30분이 있어요.
안마기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혀 틀려요. 안마기는 볼로 해서. 그렇죠. 거긴 롤링 볼이 몸을 지압해주는 형태고, 이거는 약간 풀어준다? 아니,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세라젠 갔을 때 느낌이 있어요? 세라젠은 안마의자랑 비슷한 개념이고 이거는 개념이 좀 틀리네. 나와봐. 내가 해봐야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전혀 틀려요. 다른 거를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불발. 빵댕이 많이 눌러줘? 이게 지금 골반이거든요? 어, 등이 막 올라와. 이렇게 청청할 때 어떤 느낌이야? 청청청청 큰 게 없어? 응. 뭐야 그럼? 시원하네요? 잠깐만요. 이 골반을 밀어주는 거야? 아니, 내 몸이 너무 올라갔나 보다. 애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그렇게까지 틀어줘? 아, 정확하게 가운데 누우셔야 돼요.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골반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주고 틀어주고 근데 살짝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풀리게 그런 식이에요. 오. 지금 가슴은 상당히 많이 올려준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램. 역동적인 스트레칭 동작으로 목부터 골반까지 순차적으로 풀어줍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 오. 척추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 올려 척추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트위스트 프로그램. 몸의 대각선 기준으로 좌우로 비틀어 측면 근육을 풀어줍니다. 릴렉스 프로그램. 전신을 순차적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어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목, 어깨 집중 프로그램. 긴장하기 쉬운 목과 어깨의 주요 근육을 좌우, 위아래로 풀어줍니다. 등, 허리 집중 프로그램. 굳은 등, 허리와 척추 주변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골반 집중 프로그램. 허리 아래부터 골반까지를 비틀고 들어올리는 작동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강도는 1에서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시간은 10분, 20분, 30분 정도로 최대 30분 작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쿨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는 그 안마기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마기 효과를 스트레칭 이 마사지기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마사지를 통해서 스트레칭 그냥 가볍게 풀어주는 효과를 원하신다면
한 30만 원 내외로 이 쿨러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마기를 사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가격을 많이 하셔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한다는 분한테는 이 스트레칭 안마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안마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 농사일을 하시는 시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안마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겸사겸사 선물했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제가 수술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네요. 여러분 허리 아프신 거 참지 마시고 치료 빨리빨리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